낙지가 보물이라 생각하고 낙지라도 먹을 건데 이거 지금 왜 해적이 되려고 여기서? 저는 해적이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한탕 걸어보고자. 야, 이 불효자. 10년의 노력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야.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띵띵띵띵띵 빠빠빠빠 회의가 있으면 먼저 나가도 아, 과장님 저도 해적이라서 바다로 나가봐야 되긴 하는데 보물을 찾는 이런 지지키 같은 놈이 하나 더 있었어. 아이씨 누구야? 아 여기는 목포대학교구만. 나 이 길만 봐도 딱 알지. 벚꽃이 한참 필 때 축제를 와봤지. 예, 목포에 왔는데 이거 그 유명한 낙지도 못 먹어보고 이거 보물만 찾으러 다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보물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면은 내가 그냥 낙지가 보물이라 생각하고 낙지라도 먹을 건데 이거 지금. 잠깐만. 낙지처럼 저렇게 다정하게 있어. 이거 아 뭐 데이트 중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이 아닙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기를? 네. 아 해적이 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구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자기 소개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홍보대사 드레솔의 학교 마스코트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23학번 양은서입니다. 국내 목포대학교 홍보대사 18기 문화콘텐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성재입니다. 아 근데 하고 있는 공부들이 잘 안 돼? 왜 해적이 되려고 여기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어? 저는 해적이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보물 그 금은보화 생기면 뭐 하려고? 효도해야죠. 한탕 걸어보고자. 야, 이 불효자야. 근데 여기는 충분히 해적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너무 착해. 롯데월드 인수하겠습니다. 이런 불효자. 해적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니. 너희 둘을 내 부하로 임명하겠다. 우리가 해적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만약에 뭐 부모를 찾으러 다니는데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저거 뭐야? 나 말고 보물을 찾는 이런 지식기 같은 놈이 하나 더 있었어. 이 쥐는 뭔가? 아 혹시 여기 목포대학교에 보물 있다는 소리 들었어? 보물? 예. 네. 오케이 됐어. 보물 찾는 건 아니구만. 다행이야. 우리가 보물 찾으러 간대. 이 보물 지도가 있지. 드론 축구 경기장. 이거 하래? 힘들. 약초 이쪽 있죠. 여기가 운동장이니까. 어. 반대? 저쪽 올라가야겠다. 아마? 선장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지도 보고 찾아가게 생겼네. 지금까지는 다 학생이 알아서 이쪽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 자, 일로 가보자. 야, 지도 보고 처음으로 가보자. 가보자. 아, 지도가 여긴 것 같은데. 어허! 그렇지. 우와. 이거 알아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봐요? 드론 축구인데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쉬워. 어어. 야! 아, 보물 찾을 수 있어, 이거. 경기 중이기 때문에 응원해야 돼. 필승 거리야. 필승 거리야. 필승 거리. 안녕하세요. 예. 경기 중이신가요? 지금은 연습을 하고 아, 있었습니다. 연습이요? 다행입니다. 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포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에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한창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성민 팀장이고 우리 이쪽 옆에 학생들이 드론 축구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입니다. 선수들과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전주대학교에서 살짝 한번 보고 왔거든요. 역사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드론 축구장은 링크 3.0 사업단이 주관하고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미래형 운송기기 육성 사업단과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가 협업하여 지난 2023년 11월 22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이런 축구 경기장과 연습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다른 곳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곳이? 이 축구장은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실내에 구축된 드론 축구장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하지 않는 그 드론 라이트 쇼를 그런 군집 비행부터 시작해서 드론 레이싱 그리고 드론 매핑과 같은 교육을 사업단에서 운영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드론 축구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이제 아트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군요. 또 멋진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기억이 뭐냐면 그때 전주 드론 축구장에서 그 보물이 그렇게 좋은 보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래도 보물지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게임을 하시면 보물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드론 축구팀이 저랑 게임 제의를 했다가 박살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오늘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선수들이랑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땀은 있는데 안 잡혀야죠. 짬이 있는데 안 잡혀. 몇 년 되셨죠? 10년 넘었어요. 10년. 10년의 노력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야. 오케이.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착! 오! 오! 야! 하나 걸려! 하나 걸려! 하나 걸려! 하나 걸려! 하나 걸려! 야, 야, 잠깐만. 이거 부러지겠다! 드론 부러지겠다! 왜 안 가? 왜 안 가? 드론 부러지겠다! 부러졌어. 야, 손가락 부러졌어. 잠깐 옆으로 옆으로. 부러졌어. 부러졌어. 부러져. 몇 초 만에 잡았습니까? 30초 만에. 잘했다니까요? 눈깨 걸린 거죠? 눈깨 걸린 거죠? 아! 10년! 야! 그 자기한테 10년! 근데 저도 이겼다고 하기에는 창피한 게 뭐냐면은 벽에 부딪힌 드론이 떨어지면서 맞아가지고. 자, 예, 어쨌든 저희가 또 이겼기 때문에 그럼 보물 지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야? 누구나 상점이? 여기 학교에 없어요. 학교 바로 앞에 나가면 있거든요. 오아시스 같은 거. 아, 여기는 알아? 아까는 여기 모른다고 했죠? 아, 저 여기 확실히 알아요. 여기는 알아? 가자, 가자. 앞장서. 네,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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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니, 누구나 상점이 지금 이거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학교 밖에 이게 누구나 상점이라는 게 여기 있네, 진짜로.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적 단원들.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들어가면 알아요? 네. 누구나 상점. 아, 상종 이름이 근데 되게 친근하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그 상점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모항문 길격학과 정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포대 링크 3.0 사업단 창업성장지원부 부장교수 정남식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청년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예비 사업 차원에서 누구나 상점을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국토부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창업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공간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게 누구나 상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안군하고 목포대학교하고 같이 함께하는 또 뭐 이렇게 사업이 또 있나요? 두드림 스토어라는 신규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나 물건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 무안군하고 목포대학교가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네.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도. 아, 과장님, 저도 해적이라서 바다로 나가봐야 되긴 하는데. 예. 바쁘시다고? 아, 무안군하고 이제 목포대학교 하는 게 많군요. 이렇게 또.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혹시 과장님 가시기 전에 혹시 몸에 보물지도 같은 거 없으시죠? 있습니다. 예, 아, 그건 두고 가셔야 돼요.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지금까지 좀 진행해온 사업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작년부터 지역사회랑 같이 축제 그리고 프리마켓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시제품도 여기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 공간이라면은 제가 찾는 보물지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물지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미션을 통과하시면 제가 보물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 나가요? 띵띵동띵띵띵띵띵. 야, 이거 힘들겠다. 야, 많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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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러면 우리는 10만 2천 원 이상을 재야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네. 시작.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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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노래 가사가 저런 건가요? 잠깐만 죄송해요. 10만 원은 넘어요? 넘습니다. 넘어요? 그러면 X만 맞추면 돼. 자, 아 12만.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12만. 3천 원 가겠습니다. 12만 3천 원. 정확하지 못한데요? 제발. 아 떨린다 그거? 자 5만 원이요. 8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이게 이 23장이어야 되는 건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이게 13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저희가 좀 그래도 장기자랑 같은 걸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성공하시면 보물지도 드리겠습니다. 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 혀를 어떻게 뒤집어요? 어? 우와! 아이씨, 누구야? 아우, 최고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보물지도 주시죠. 예. 어? 아, 또 없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아 교수님, 아, 있으면서 또, 아, 이거 뭐. 또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상준이 70주년 기념관? 아 그러면은 저희는 보물을 찾으러 예, 70주년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자 가시죠! 예. 아 여기가 이제 70주년 기념관. 이 근처에 뭐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목포 내셔널 유니버시티. 요렇게 큰 거 옆에 선물이 있어요. 보물상자 찾아봐요, 보물상자. 보물상자요? 선장님 찾았어요. 이거 안에 봐봐, 그거 폭발물 아니야? 어? 뭡니까? 대신 이 학교에서 다 소진하셔야 돼요. 보물 어딨냐고. 1분 드리겠습니다. 보물 어딨냐고! 두 분에게 줄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1분 안에 여기서 소진하세요. 아. 둘은 보자. 보물 가져가. 가. 난 보물 없어도 돼. 모자 줘. 아. 가 이제. 네. 보물 찾아준 거야? 네. 근데 나는 왜 맨날 이거 도대체 내 보물은 있는 거야? 어? 어딘가에는 그 보물이 있을 거야. 한국을 재배하는 그날까지 링크 습격당 레벨 업. 난 계속됩니다.